이른 새벽 시간입니다. 흥이 많으시다 이분. 아니 유두성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강아지 갑자기 나왔어. 근데 되게 저. 강아지? 강아지야? 아 시바견이었나 봐. 시바견이었나 봐. 강아지야? 고라니 아니야? 고라니. 애기 고라니. 아 고라니예요? 고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죠? 예. 약간 요들송의 연장 같지 않아? 심지어 요들송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잘하셔. 그지? 지방에 공연 가시나 봐. 진짜 실력자다. 이분이 노래 해주셨으면 좋겠어. 요들송 듣고 싶다. 안녕하세요. 아, 네. 요 방지도 바로 전이네요. 여기네요. 요 네. 네. 거기가 논밭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뚝방길이에요. 그래서 고라니가 자주 나오는 길이긴 해요. 이쪽에서 요쪽으로 출근하고 있었는데 바로 요 자리에서 고라니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전에 저쪽 초입에서 저희 와이프가 운전하고 있을 때였는데 고라니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브레이크를 풀브레이크를 밟아서 겨우 살짝 부딪혀서 앞에 그릴에 고라니 털이 조금 껴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 갈 때 항상 천천히 가긴 하는데 그냥 공교롭게도 그걸 부르고 있는 동안에 나타나 버려가지고 요들송으로 부르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공교롭게가 아닌 것 같은데. 요들송을 왜 시작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배우셨는지 궁금하다.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해서 뭐 박성호님의 헤이리 처녀라는 곡이 있는데 그걸 보고 한번 따라해봤는데 잘 돼가지고 어? 잘 되네 하고 몇 번 따라해봤는데 어? 나 소질 있네 하면서 어? 나 노래자랑 한번 나가볼까? 이걸로? 한번 그래서 더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약간 악마의 재능 이런 거. 준비한 게 너무 웃겨? 노래자랑 아 진짜? 무슨 관련 노래자랑? 진짜로 타고났어. 타고나셨네. 조카님. 아. 진짜 연습하셨어. 유학파급이야.
아, 이 소리 듣고 고라니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고라니송이네요, 진짜. 어. 저도 처음에는 되게 피곤하고 너무 졸리고 운전해서 가야 되니까 힘들기도 했었는데 요들송 부르고 나니까 잠도 깨는 것 같고 목도 풀리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좀 더 텐션을 올리면서 시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하고 한번 졸리실 때 요들송 한번 해보시면은 잠이 확 달아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아 이거 좀 그런데? 요들송 전도사. 아니 이거 보통은 요들송 한번 해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 보통은 에이 그럴 텐데 아 못해요. 거기서 더 잘해주셨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분은 뭔가 평소에도 끼가 있으신 분이에요. 예. 진짜 노래 잘 나가시면 인기상은 무조건이다. 인기상. 그렇죠, 그렇죠. 인기상. 예. 되게 즐겁게 사시는 분이네요. 그렇죠. 에너지도 넘치시고. 아, 유쾌하셔서 너무 보기 좋다. 그러니까.